이런 사과는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색깔은 아주 빨갛고 예쁘고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속이 푸석푸석하고 식감이 안 좋아요. 달지도 않고 스펀지 같이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탕 넣고 졸여서 먹는 수밖에 없겠어요. 맛이 없어서. 사과도 잘 사야지, 잘못 사면은 이거 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만 이렇게 좀 늘어나요. 우리 동네에 트럭을 가지고 사과 판매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가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쭉 모여가지고 사과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과를 샀는데 사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사과가 요 정도 됐는데 하나 먹으면은 진짜 맛이 좋아요.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작년에 샀는데 우리 신랑이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근데 제가 2만 원을 주고 샀는데 들고 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50개가 넘었어요, 사과가요. 2만 원에. 다른 분들은 그냥 박스가 노란 사과 담는 박스 높고 그런 박스가 있거든요. 큰 사과는 6만 원이었고 이런 작은 사과는 그냥 그 아저씨 사과 장수 아저씨 맘대로 그냥 집어주시는 건데 두 손으로 낑낑대고 들고 왔어요. 그랬는데 와보니까 쉬어보니까 60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과는 정말 맛있었어요. 이 사과는 물러요. 속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이렇습니다. 달지도 않고 맛도 없고 푸석푸석하고요. 제가 갈조하니까 이걸 사온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거 사가신 분들은 맛 없다는 거를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사과가 스펀지처럼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얇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속에 공기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 들어가겠죠. 사과 잘못 싸오면은 이렇게 일만 늘어납니다. 이거 까서 또 설탕해서 졸이고 졸여도 그렇게 졸이면 맛이 좀 좋아질까요? 맛이 없으니까 졸여서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해서 소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품종에 따라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이 품종은 원래 이런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그런 종류인가 봅니다. 옛날에는 홍옥이라는 게 있었어요. 홍옥. 그 사과는 진짜 맛이 한입 베어 물면은 아주 새콤달콤합니다. 예전엔 홍옥 부사. 부사는 좀 서리가 맞고 좀 이래야지 맛있죠. 그리고 사과는 여기 안에 얼음이 박혔다고 그러죠. 여기 하얗게 꿀 박인 그런 사과가 맛있고요. 지금은 홍옥이 다 들어갔어요. 없습니다. 거의. 홍옥 사과가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게. 신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지만 그 사과가 맛이 좋습니다. 근데 거의 다 가수원도 지금 품종을 바꿔서 홍옥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또 사과 이거 말고도 조금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겉이 좀 노랗스름한
그런 사과도 있는데 그 사과도 보면은 콩옥이나 이런 맛이 안 나고 푸석푸석 하면서 그 사과도 맛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사실 때잘 사셔야 합니다. 생겼어요. 이렇게 빨간 게. 설탕은 많이 안 넣고요. 두 개만 넣을 거예요. 설탕은 많이 안 넣고요. 아까 두수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게 수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졸여서만 먹을 겁니다. 달지 않고 맛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 졸여서 수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이럴 때 잘하셔야지 금방 탑니다. 바닥이 새카맣게 타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불을 약하게 해주시던가 끄셔도 됩니다.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요. 맛이 어떤가? 꿀을 넣어줍니다. 달달한 사과 맛이네요. 여기 계피가루 추가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먹을 거예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